요거로 바뀌었을 때의 삐지잖아요. 포트라인이나 수공사무한테 네. 바꿔달라 그래요. 나 그냥 가레드 타겠다고. 네. 뭐 여기서 이제 리프팅 턴까지 같이 개발을 하죠. 미라주 턴이에요. 리프팅 턴이에요. 블리드 카가. 아 블리드 카가가 네. 미라주고. 이걸 왜 알고 있는 거야?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분 모시고 또 아주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짝골TV 진꾼입니다. 야! 또 이렇게 또 귀한 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희 저번에 반장고TV 한번 갔다가 네. 와, 영상 조회수도 너무 잘 나오고 아, 글쎄요? 또 많은 분들이 막 추억에 막 진짜 막 특별한 거, 귀한 거 지난번에 오셨을 때 네. 한번 눈여겨보셨던 아스라다 컴퓨터 아스라다가 네. 그 자동차 이름이기도 하지만 네. 그 내비게이션, 그 인공지능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공지능 아스라다와 그 아스라다를 딱 시동시키는, 가동시키는 지금이야 이제 그 삑삑. 삑삑이고 요즘에는 뭐 핸드폰으로도 키지만 그 당시에는 열쇠 구멍에 꽂아야 됐거든요. 근데 그건데 굉장히 간지나게 만들어놨어. 그거 가기 전에 지금 뭐 갖고 오신 게 약간 맛배기로 이런 것들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자, 이 친구들은요. 네. 뉴 아스라다. 그러니까 가장 나중 버전 같아요. 뉴 아스라다 AKF 제로에 나왔던 같은 모델인데 버전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공산품이 맞고요. 네, 공산품. 이거는요. 네. 자작 제품이에요, 사실. 아.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요. 아~ 지금 약간 좀 이제 마감 같은 게 좀 다르죠, 느낌이. 네, 네, 네. 이거는 국내에 네. 이 토리라는 분께서 만든 아~ 자작품이에요. 불도 들어올 것 같아. 네, 불도 들어오는데 이게 전원을 꽂게 되면 불이 살짝 들어오고 네. 좀 찌릿찌릿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아픈 몸이 아~ 아픈 아스라다. 아 지금 원래는 이제 움직인 건데 세월이 좀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것도. 벌써 이 친구도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데 네. 그래도 이렇게 그냥 전시에 놓고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너무 좋죠. 네. 지금 요 친구 이 네. 친구의 이제 그 인공지능이죠. 네. 원래는 막 옆으로 막 넓고 되게 컸는데 이 아스라다가 약간 이렇게 샤프해지고 아, 좀 이렇게 맞네요. 여기 짧아진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저도 이 아스라다를 너무 좋아해서 보통은 저는 이제 만화 보면은 보통 주인공보다는 세컨 기체를 좋아해요. 아, 진짜요? 뭐 다가니어도 저는 스카이세이브를 좋아했고. 아, 네, 네. 네, 뭐 건담 해도 그 짐이나 자쿠 같은. 네, 오히려 그런 친구들 좋아하고. 사실 저도 그런 과이긴 하거든요. 저는 주인공보다 그 조연들. 조연 좋아합니다. 네. 그 데스티니 건담보다도 저스티스 좋아하고. 네. 뭐 그런 건데 사이버 포뮬러만큼은 아스라다가 최애였어요. 아 진짜요? 네, 아무리 뭐 엑스페리온이나 뭐 이런 애들 나와도 저는 얘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얘 때문에. 아 진짜요? 네. 사실 이 얘 되게 귀여워요. 얘 좀 막 고개 훅 돌아가지고 삐지기도 하고. 요거로 바뀌었을 때에 삐지잖아요. 아 그때 빠이 삐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얘가 이제 슈퍼 아스라다 AKF 더블원을 타다가 아. 가랜드로 잠깐 옮겼어요. 네 맞아요. 그 배신을 한단 네, 말이죠. 맞아, 배신. 네, 기껏 이거 지금 착수하고 있는데 막 그 포트란이나 수고사무한테 네. 바꿔달라 그래요. 나 그냥 가랜드 타겠다고. 네. 시간 없다. 근데 딱 보더니 얘가 갑자기 태양을 막 보면서 약간 삐지죠. 말도 안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뭐 여기서 이제 리프팅 턴까지 같이 개발을 하죠. 아, 리프팅 턴은 그 미라주 턴이에요. 리프팅 턴이에요. 미라주 턴은 또 저기 블리드 카가. 아 블리드 카가가 네. 미라주고. 맞아. 얘는 이걸 왜 알고 있는 거야? 하 정말 아무튼 사이즈 자체가 뭐 한 2분의 1일까요? 네 그 정도 3분의 1 정도 되면은 1:1 사이즈로 보여드릴 거예요. 1:1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짜잔. 와. 얼마 정도 했을까요? 이게 뭐 10만 원대였을까요? 이게 거의 50만 원.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아, 정가는 몰라요. 정가는 내가 봤을 정가는 더 쌀 거예요. 10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이 메가하우스들이 아주 그냥 사람 좀 괴롭힌다고 해야 되나? 네. 때가 지나잖아요. 그럼 괴물로 변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베리어블 액션 하이스펙 시리즈 얘네들 제가 최근에도 뭐 이렇게 검색해보면 오우거 같은 경우는 80만 원에 구하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100만 원에 파는 분도 봤어요. 새 거긴 하지만은 이제 그건 좀 너무하긴 하지만 팔까? 팔까? 박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뉴 아스라다 AKF 제로랑 비교했을 때 더 이렇게 길잖아요. 이게 원래 근본? 네. 예, 아스라다. 좀 투박하죠. 투박해요. 여기 네.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나라엔 좀 늦게 나왔지만 일본 원래 원작이 92년작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30년 된. 30년 된, 맞습니다. 와, 그래서 이 OVA판은 조금 작화가 조악하긴 합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TV판의 아스카를 너무 좋아해요. 아. 사과에서 살짝 이렇게 사과가 사과에 좀 그 작화하신 분들 사과하세요. 이거 너무 여기 머리를 이렇게 약간 그죠? 아스카 숏컷까지는 예뻤어요. 그죠?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는 원래 생머리 좋아하시는구나. 네네, 긴 머리를 좀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네. 네, 뒤에 보시면은 좀 뭔가 기믹들이 많아 보입니다. 여기 뭐 리모컨도 있고 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불도 반짝반짝 나오는 것 같고 궁금합니다. 한번 열어 보여주세요. 그 Who are you라고 써 있어요. Who are you? 아 이게 그러면 여기서부터네. 네. Nice to meet you too. How is the condition? 딱 그리고 이제 열면요. Who are you? 너는 누구냐고. 너 누구냐? 본인 인식을 하잖아요. 인식을 딱 해가지고 한 사람만 탈 수 있는 컨셉. 오, 나 실물 처음 본다. 자. 오, 우와, 오, 묵직하네. 우와, 크다. 이 모습 보십시오. 이게 단순히 외관만 이렇게 비슷하게 실사처럼 해놓은 게 아니란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원래 색깔이 이렇게 뭔가 메탈릭 이런 자주빛은 아닌 것 같고 약간 그 당시에는 작화가 완전 회색이긴 했는데. 네, 회색이긴 한데. 진한 회색. 약간 좀. 붉은 빛도 감돌고 오. 회색도 감돌고 좀 건메탈 느낌도 나고 분명합니다 이건 색깔이. 네. 자, 아 이건 또 뭐예요? 이걸 해야지 얘가 아, 시동을 하죠. 시동. 아 또 뭔가. 자 여러분 이게 아스라다에 나오는 열쇠예요. 사이버 포뮬러 30주년 기념으로 나온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네. 여러분 다 이러 할 줄 아시잖아요. 아 네. 그럼요. 30주년 이렇게 썼습니다. 가격은 한 5,000엔 정도 합니다. 오. 5,000엔 정도 하고요. 5만 원이에요, 여러분. 요게 이것도 좀 웃긴 게 네. 굉장히 좀 귀한 열쇠잖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군사 기밀 같은 느낌 있는 이 아스라다인데. 맞아요. 쿠르만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 이렇게. 머머리 아저씨가 아 그냥 주머니에서. 쿠르만에서 뭐 담배 갖고 하듯이 이렇게 꺼내가지고 전해줘요 이렇게 열쇠. 보여드릴게요. 짜잔! 어, 이게 카자미 하야토가 이렇게 막 꽂거나 할 때 이 열쇠가 굉장히 막 반짝반짝했던 기억은 반짝. 나요. 네. 이런 디자인인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 나실까요? 우와. 큐빅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효과를 딱 냈어요. 아니 진짜 이 주인공이라고 조금 차별하는 게 블리드 카가나 나이트 슈마우나 한 명도 키 한 명도 안 보여줘. 신조 나우키. 신조 나우키 맞아도. 얘만 키 보여줘 얘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딱 꽂으면은 네. 이 친구가 카자미 하이트의 네. 각막을 딱 읽잖아요. 맞아요. 각막을 딱 읽고 시신경 막 띠디디디 되고 맞아요. 다른 사람은 이제 못하게 하려는 이제 이거 보여드리려고 여기 네. 이제 베리어블 액션 시리즈에서 원래 약간 제가 일부러 메탈릭 버전으로 가져왔어요. 아... 두 채 있는데 요거 메탈릭 네. 전에 한번 리뷰해서 보여드렸으니까 혹시나 요런 친구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 참고하시면 되세요. 네, 요거. 요게 세트다. 네, 세트 세트입니다, 세트. 자 이게 이제 버전은 이제 두 가지예요. 어 그래요. 자 오른쪽이 이게 오토 모드. 아 오른쪽이 오토. 네 왼쪽이 리모컨 모드. 네. 자 이제 오토 모드부터 한번 볼게요. 네. 이 소리. 처음에 오프닝 때 항상 나오는 소리. 시스템. 아 불이 이렇게 따다다닥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오네요. 어. 우리 때는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 왜냐하면은 키트도 말할 때마다 앞에 아, 그런 그 프론트에서 막 돌 들어오거든요. 막 왔다 갔다. 얘도 그런 걸 오모. 자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앞에. 네. 앞에 이렇게요? 네. 어 만화에 나왔던 네 그러니까 그 대사예요. AI가 꿈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왠지 그 단어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애니메이션. 아니 그러면 부스터 온 뭐 부스터 모드 작동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당연히 있죠 여기 리모컨 모드를 하려면요 네. 세팅 키를 먼저 누르시고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4번을 누른 다음에 가운데 버튼을 누르세요 자 풀 브레이크 부스트 컷 풀 브레이크 풀 브레이크 네, 이제 딱 그렇게 나옵니다 부스터 모드 마지막에 할 때 탁탁 기아 2단 정도로 떨어뜨리면서 브레이크 밟잖아요 1번 엔터 한번 정신 잃을 때 있었잖아요 아... 하야토의 꿈에 협력이 돼서 널 도울 수 있어서 아... 나는 기... 부... 뭐... 으아... 아... 하야토 키스가 도대체 뭐니? 자 이제 5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부스터포트 사동 엔진 링카이댕의 카운터 사동 아시죠? 3초 이내에 빨간색 누르면요 부스터포트가 잘하는 영 이게 소리가 납니다라고 아까 지금 그거 한다 그리고 이게 소리를 크게 할 수가 있는데 코맨드 99
소리가 더 커져요. 어. 지금까지는 이제 좀 작은 거였고요. 99번, 88번, 77번에 따라서 소리를 또 줄이고 소리를 줄였다가 크게. 지금 이제 좀 크잖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니 이 컴퓨터 것이 무슨 기분을 안다고 이렇게까지 자 이런 식으로 대사가 55개가 있고 네. 그 오토 대사랑 또 다르더라고요. 아~ 제가 들어보니까 대사가 한 1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어머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네. 여기 또 우리 한국 성우분이 하신 것도 있거든요. 아 네. 안 된다 진우 실수였다 하하하 좋습니다. 이게 계속 뭐 까딱까딱 고개 까딱이 너무 귀여워요. 이게 이제 오토로 해가지고 5분 동안 센서에 아무 반응이 없으면 저절로 꺼지고 얘 이제 꺼진다. 저는 어렸을 때 레고 같은 거 조립하면 이런 슈퍼 아스라다 부품도 없는 그걸로 막 만들어서 아~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사륜 자동차에서 그 육륜이 되게 센세이션했거든요. 막 바퀴 없는 거 막 바퀴 6개 껴가지고 갖고 놀면서 혼자 상황극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 나온 이 만화가 나온 지가 30년이 지났네요. 30년이 지났어요. 아니 이렇게 귀한 제품 네. 또 오늘 오셔가지고 아, 같이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재밌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오늘 우리 이상훈TV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상추님들 아 저는 여기 와가지고 사실 네. 되게 즐거운 게 이런 장난감 얘기를 이렇게 두서 없이 네.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아마 봐주시는 분들도 이런 제품이 있었어? 와, 대리만족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오늘 진짜 초대해 주셔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감사드리고. 네. 종종 또 이렇게 공통된 관심사 있으면 저도 한번 초대 또 해주세요. 아, 네. 꼭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